법당한 메아리의 자기 한정을 버리자가 이제 여기에 사람은 그 자기도 모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 이 말은 아마 형님들 읽어보시는 분들은 다 아마 긍정에 가실 겁니다. 저도 여기 적혀놓은 것이 대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들입니다. 지금 가까이 여기 나오는 얘기만 하더라도 종로에 목공사 하시는 분이 안채에 불이 나가지고 급해서 대청에 뛰어 올라가지고 무슨 물건인가 무슨 물건인데 들어서 그냥 마당에다 내놨다고. 불이 꺼진 다음에 그걸 들어보려니까 깜짝도 안 해요. 근데 지가 힘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대청에서 그걸 들고 마당까지 내놨던가. 알 길이 없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고, 그 밖에 뭐 홍수가 밀려내려오는데 제 집에 물이 밀려질 것 같아서 노를 굴려다가 갖다 막아놨더니 물이 딴 데로 갔기 때문에 자기 집이 물이 들어가는 걸 막아줬는데, 지난 다음에 그 돌을 건드리려고 해보니까 돌이 깜짝도 안 움직이지 않아. 몇십 명이 돼야 되는데 움직여야 할 돌을 어찌 갖다 놨더라고. 그런 얘기 같은 거. 다 그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 형제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급할 때에 비상한 힘이 나온다.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도깨비가 빌려줬는가? 물귀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뭐 당장 겹쳤는가? 본래 제게 있는 힘이었건만 평소에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하는 일반 상식과 지식과 일반화된 의식이 따라가지고 자기 한정을 하고 있다가 급할 때는 자기 한정할 힘이 없어. 그냥 있는 그 자리에 뛰어나온 거예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2층에 신경통으로 들어놓고 있던 영감님이 잘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양반인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 들어와서 집안 식구가 마치 나가고 없을 때 아래층에 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차있단 말이에요. 급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려가가지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중요한 물품을 가져오다가 2층에 올려놓고 놨더니 물이 지나갔어요. 그 잘 일어나 앉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 무거운 물건을 어떻게 가지고 2층까지 올라왔느냐. 근데 그때 그 이후로 그 사람은 병이 났다고 그래요, 그걸로. 사람은 비상시에는 비상한 힘이 나온다. 근데 비상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평소에는 나는 이 정도다 하고 자기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한정에서 그 힘이 다 나오지 않는 것이지, 자기 한정을 버릴 때 우리에는 그걸 능가하는 큰 힘을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알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우리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이건 못한다 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오그리고 고렵게 살 것이 아니라 자기를 활짝 피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된다, 되기로 되어 있다 하고 나는 한다 하는 결정적인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세상 생활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점도 있지만은, 아기들을 키울 때 너는 이것이 안 돼, 이것밖에 못해 하고 아기들을 한정 짓고 능력을 한정 짓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기들한테 성장에게 손해를 주는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불광유치원의 자모들 모이면은 제가 항상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는, 우리 아들은, 우리 아무개는 큰 지혜가 있다. 우리 아들은 독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아들은 아주 건강하고 활발하다. 우리 아들은 무엇든지 성공하고 앞으로 큰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할 사람이다. 항상 그런 말을 하라. 그렇게 믿어주고 그런 말을 하지 그 반대로 말을 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몸이 약하다든가 수가 어떻게 되든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가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깃드는 말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지 마라. 우리 불광유치원의 아기들은 완전하게 진리의 은덕을 갖추고 있고 그 위실을 갖추고 있는 그것을 스스로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해서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긍을 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목표다. 그러니까 바라건대 자모님들은 절대로 거기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가지 말아달라고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만, 그것도 원리는 그녀바람일 생명, 그거에 대한 긍정, 그것밖에 딴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들 생명이 번야바람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언제든지 경계를 보고 대립을 보고 거기서 한정을 일으키고 생각을 꾸미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합류하고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걸 번야바람일을 이음해서 다 털어버리고 번야바람일이 지니고 있는 무한성이 내 생명의 진실인 것을 믿어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성취와 성공과 완성과 행복과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내도록 노력하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중심입니다. 오늘은 이만 주겠습니다. 거듭 형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 아마 제가 며칠 비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반가울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